강릉시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 부지에서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재가 발굴됐습니다.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부지에서 조선시대 집터 7곳과 기둥과 돌무덤, 돌담 등 건축유적, 도자기와 기와 파편 등 생활용기 관련 유적 90점이 발견돼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서로 다른 5개 문화층이 발견됐습니다. 강원뉴스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